네, 이어서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 유일의 한 예술극장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특별한 영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예은 시민 기자입니다. 이곳은 광주 유일 장관 예술극장입니다. 한적했던 평소와 달리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소소한 영화여에 필름 정거장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월 25일에는 컬러풀 투어라는 이름 아래 일상을 색으로 표현하는 감각적인 영화 여행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교리가 깊고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공간인데 상업적인 영화를 안 하면서 이렇게 비어버린 공간처럼 표현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서 아직 상영하는 공간이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공간임을 알려드리려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소중한 역사를 기억하는 전시, 4.3에서 5.18까지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블랙 리본, 추억 속 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는 필름 영화방, 추억의 비디오 테이프들을 만날 수 있는 비디오 보물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이런 데가 많이 전 못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버스킹 같은 것도 보고 또 이제 영화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 전시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극장은 여전히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서면 보이는 매표소부터 아담한 공간과 작은 카페는 주변 영화관에서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림 간판을 보면 옛 정취도 느낄 수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깊은 역사가 있는 광주 시민들의 추억의 공간인 극장에서 더위를 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민기자 이예은이었습니다.